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기적을 써가는 삶을 살자, 기적을 써가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신가에 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있지도 않은 것을 믿으라고, 믿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장. 천국장이 아니고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개념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확신과 증거는 믿음의 실체가 우리 눈으로 보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즉 믿음은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할 수 있다?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아무 실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애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 진리를 누가 깨닫게 되느냐? 깨닫기 원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야, 나 좀 믿어주지 않겠니? 진리를 알아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 2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오늘 내가 11시 예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좋은 말 할 때 예배 드리러 가라 이런 음성 듣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두 다리를 똑 부러뜨리겠다 협박받고 오신 분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들로산으로 놀러 갈 수도 있으셨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메가박스에 가서 영화를 볼 수도 있었고,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었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나는 예배드리겠다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보세요. 사람이 뭐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고. 뭐로 신하여? 입으로 신하여. 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입으로 신하는 것도 본인이 결단하는 게 결단을. 그래서 제가 이 병상세례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무나 그거 따라하고 아무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럴 것 같죠. 평생을 마귀에게 붙잡혔던 사람이 입술을 벌려 예수를 고백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명확한 명제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저는 어째 눈만 껌뻑거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이 형통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렇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의심이 많은 저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의심이 많은 저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비전센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침상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미쳤지. 왜 또 저렇게 뜯어 제꼈을까? 어떨 때는요 진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을 뜯어 제껴 놓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뒤돌아 서라고 하면 뒤돌아 서시기 바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여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음이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럴 때는 침상에 누워가지고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요.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요.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고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이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평안할 날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 신앙이 믿음을 가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많은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 강경의 강풍이 얼마나 불었어요?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주차장 가로등이 다 꺾어졌다니까. 세상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그 가로등을 또 이렇게 수리하게 했어요. 140만 원대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없다 없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떼먹고 이러지 마라. 중직자들 가운데도 보면 온전한 11조 안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에서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서 엘리사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이 나와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보면 과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거짓이 없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보면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해요. 사람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펼쳐서 보세요. 수많은 기적이 나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인생이 바뀌려면은 뭐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란 말이야.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문은 복받은 가문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진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말합니다. 불 위에 큰 솥을 올려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뭘 끓여라? 국을 끓여라. 그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미 선지자 학교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먹이는 일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야생동굴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야생동굴에서 박을 따서 자기 옷에 가득 담아왔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야생동굴을 발견했는데 거기 뭐가 있었다? 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잘됐다. 와, 이게 오늘 배 터지게 먹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걸 잔뜩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국을 끓이고 있는 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를 몰랐어요.
저도 강원도 시골에서 가난하게 이렇게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어머니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입은 많은데 먹을 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말이죠, 하여간 별 게 다 들어가 있어. 국을 끓여도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다 집어넣는 거야. 왜? 입이 많으니까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이제 그랬던 것이죠. 제자들이 국을 그릇에 담은 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에 뭐가 있다? 독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는 국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때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밀가루를 가져오자 엘리사가 그것을 국에다 넣고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국을 떠주어 뭐하라고요? 먹게 하시오. 그러자 국 안에 있던 독이 없어졌어요. 아마 이 내용을 보면서 피식 웃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국에다가 야생 덩굴 박을 썰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에 뭐가 있었다? 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 국에다가 뭘 갖다 놓으라? 밀가루를 갖다 놓으래요. 아니 국에 독이 있는데 밀가루를 넣는다고 해독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했어요. 독이 해독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 인본주의적인 목회라는 목사, 인본주의적인 교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아멘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을 보시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곧은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것에 핵곡식을 가지고 오고 또 보리빵을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누구 먹으라고? 선지자의 생돌 먹으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신이 처음 수확한 것으로 구운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을 자루에 넣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이어지는 열왕기하 4장 43절에서 4화는 엘리사에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뭘 얘기하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제자들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학교에 생도들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100명이라는 얘기, 100명. 그런데 보리떡은 지금, 보리빵은 몇 개다고요? 2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산수가 나와요. 20명 먹을 수 있어요. 하나 먹어가지고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 한 5개 먹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씩만 먹어도 몇 명이 부족해요? 80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신 내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신앙이 좋아도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엘리사의 종이 묵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환이 이 얘기를 할 땐 상당히 좀 격양된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창피당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아니, 보리빵 20개 가지고 100명을 어느 코에 붙입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리빵 20개를 주면서 1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권사님 이거 나눠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너나 해라 하고 도망갈 거라고 다 말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벽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거냐,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며.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 질문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를 알았다 몰랐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원하신 정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답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원하는 정답을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을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정답을 대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것이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말씀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아멘. 사실 계산이 빠른 빌립의 셈법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인건비로 계산해서 하루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빈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목이 아닙니다. 그것도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그러는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안드레의 대답에서 뭘 느낄 수 있죠? 안드레도 가져오기는 했지만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은우가 소풍을 가면 우리 여인진 사모님이 쿠쿠 압력밥솥에 한가득 밥하고 또 그냥 막 뭐 반찬을 막 싸가지고 보냅니까? 은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량만큼만 싸줄 거란 말이죠. 그럼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고등어 이따만한 거 막 다섯 마리 두 마리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가 먹을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어느 코에 붙이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처한 상황과 빈들에서 예수님의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양쪽 다 가지고 있는 빵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빵 20개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 나누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엘리사의 경우는 보리빵 20개로 100명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의 남자만
5천명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해요. 이렇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한 번 더요.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아멘.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한 사람이 선지자의 학교에 바친 보리빵이 몇 개라고요? 20개입니다. 20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종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다. 그러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는 말은 누구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엘리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5천명이에요. 오늘요,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삶에,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안게 하여라. 아멘.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 심장이 툭 떨어졌을 거야. 아니 예수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아니 알아서 가서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알아서 근처 가셔서 밥 사 드세요 하면 좋잖아. 여러분 자리에 앉게 하라는 건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짐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야의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말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이랍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도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맺고 그는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앉은 사람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쯤 되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어요. 아껴드세요?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박재진 목사 다섯 개? 오케이. 여섯 개. 이렇게 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응? 김째째, 박째째 아이들이 부르더라고. 이째째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모두 거두게 하셨는데 몇 바구니요? 12바구니요. 여러분에게도 이 넘치는 애가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보리빵 20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100명이 먹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보리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적을 누구에게 쓰십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